크로모한테 시달려서 돈을 계속 집에서 훔쳐서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. 어떻게 보면 네.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그냥 느낍니다. 얼마나 달콤한 울림이었던가, 얼마나 멋진 유혹이었던가.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.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. 이제 나는 비밀을,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죄를 지녔다.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이 순간부터 영원히 나쁜 쪽에 속하고 사악한 자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. 남자 행세, 영웅 행세를 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다.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나의 젖은 신발을 꾸짖은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. 덕분에 아버지는 더 나쁜 일을 알아채지 못한 채 딴 데로 주의를 돌렸고 나는 은밀히 나의 일에 연결시켜서 비난을 견딜 수 있었다. 그 순간 이상하고도 새로운 느낌이, 갈고리들이 잔뜩 박힌 듯 사악하고도 날카롭게 베어내는 느낌이 번뜩였다. 아버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이었다라는 건데요. 이건 네. 사실은 크로모와 데미안은 얼핏 보면 싱클레어를 사이에 두고 선악처럼 보여요. 그렇죠. 두 사람은 같은 사람처럼도 보입니다. 크로모하고 데미안은 사실상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그동안 안온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계이지만 아무런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런 내적인 세계,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거죠. 근데 바깥의 세상, 다시 말해서 크로모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하고 더럽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 소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양자 사이에서 말하자면 그 뒤에 그 알에 관한 그 유명한 비유를 들자면 알 속에서 평온하게 있었죠. 그렇지만 진짜 참 자아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자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. 그러니까 닭이 알에서 깨어날 때 줄이라는 한자어는 그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안에서 깨는 힘, 탁이라는 것은 쉽게 깨라고 어미새가 밖에서 쪼아주는 힘,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면 줄탁동시라는 말이거든요. 근데 말하자면 줄을 싱클레어가 한다면 탁을 본의 아니게도 크로모와 본의이게도 데미안이 한 거죠. 그런 의미에서 그 알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싱클레어의 내적 모험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. 저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.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이 곤충이 허물을 벗어서 또 새로운 개체 성체로 거듭나듯이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